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26장 27절부터 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나지 평안 때에는 그렇게 큰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우리는 치루었는데 2차 대전의 영웅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한 방송 기자가 이 처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칠경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처칠은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 속에서 많은 고통과 갈등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느꼈지만 나는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윈스턴 처칠은 어쨌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칠을 가르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영웅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 국회의사당 정문의 건너편에 보면은 이 윈스턴 처칠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기 그릇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그릇,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릇과 능력의 크기보다 더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건이나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은 작은데 담을 물건이 너무나 많거나 크면은 그 그릇에 다 담지 못합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아마 축복받기 원하는 것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원하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때 받은 그 축복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담은 그릇을 자녀들에게 먼저 준비시켜주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 우선 되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르쳐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은혜는 십중팔구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보았던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개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믿음교회 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의 ABC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수십 번 더 들었을 겁니다. 이 제가 강조한 신앙의 ABC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ABC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나 축복이나 어떠한 것도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신앙의 ABC를 자꾸 확인해서 반복해서 다짐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과 은혜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그릇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요 찬양 집회 때 우리가 이제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은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유대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 이 세상에서 없이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사생 결단한 사람이 그 당시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은 오늘 본문 그 당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27절 아그립바 왕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 아그립바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고충이 먹어 죽었다고 한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 아들까지 똑같은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그립바 왕에게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때 아그립바 왕이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여기서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짧은 시간에 지금 순간적으로 나로 하여금 예수쟁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그 조롱의 말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멋있는 대답을 29절에서 찾아보십시오. 너무나 멋있는 대답.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 바울의 심정이었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바울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죠. 이것은 바울의 자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확신 있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빠나 엄마가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너 살아라.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상당히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고린도교 교인을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여러분이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고백,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냐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자신을 훈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다메섹 도상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도 있었지만 아라비아 광야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없었다면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 도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한 장소. 아라비아 광야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자신을 훈련한 그런 장소라는 말이에요. 체험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다메섹 도상만, 다메섹 도상에서는 극적인 체험만 생각하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를 닦는, 다듬는, 훈련하는 그러한 정말 피눈물 나는 인내의 그 기간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사도들에게 자기 변화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공통적인 신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낙인 찍혀 있었어요. 교회 핍박의 그 우두머리라고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에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서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년여 동안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했다고 하는 말. 그러기 바울을 말할 때 우리는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떼어서 생각하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훈련했고 자기 과거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쓰임받을 앞으로를 대비하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바울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나와 같은 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쭉 훑어볼 생각입니다. 바울의 본문에서 나와 같이라고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신앙과 생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을 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바울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핍박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이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극적이다, 기적적이다, 또는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이후의 바울의 삶은 완전한 다른 삶이었죠.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거나 아니면 바울과 비슷하게라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간증과 확신이 있느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한 체험이 있으며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어찌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지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고백이 있는 사람하고 고백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우리 그걸 같은 선에서 놓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죠.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어, 찬양을 통해서도,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 가지지만 그 체험하는 목적은 반드시 하나여야. 어떤 목적입니까? 체험이 믿음을 세워줍니다.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세워진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섬기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 그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먼저인 사람도 있고요, 말씀이 먼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체험이 먼저인 사람도 있고요, 말씀이 먼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체험이 먼저. 바울은 체험이 먼저. 그런데 바울이 자기 체험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체험을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체험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3층점까지 왔다 왔어요. 그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언제 어느 곳에서 자기 체험을 주장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아십니까? 체험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체험은 반드시 개인적이에요. 마켓에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다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만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이 자리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받을 때만이 그 은혜가 나와 관계 있는 것이지. 그런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바울이 체험한 체험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바울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을 만나면 체험한 다음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는 내가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이에요. 나는 내가요. 우리는 너희가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너희가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삽니까? 이건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요. 우리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적인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입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합니다. 나와 너 분명히 개인적인 관계다. 오늘 우리들이 체험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고백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이 없이는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대하여 개인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십시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인 관계로. 이스라엘 풍습에는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이름을 다 정해주고, 이름을 정해줘갖고 우리에서 꺼낼 때, 우리로 집어넣을 때는 그 우리 문 앞에 서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훈련된 양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고 우리로 들어가고 우리에서 나옵니다. 하나하나 개인적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제 시간 있으면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큐티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펴놓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죠.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 주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너무나 귀한 말씀. 4절에는, 10장 4절에는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자기 양이라는 단어와 자기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대1이에요. 1대1입니다. 1대2도 아니고 1대5도 아니고 1대100도 아닙니다.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있냐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개인적인 체험이 있냐는. 바울은 나는 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죠. 이 바울이 체험한 체험의 특징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고,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요. 개인 대 개인이에요. 1대1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 개인적인 고백의 관계가 더 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체험을 말할 때 우리들이 빼놓아 잊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체험, 육적인 체험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체험은 반드시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체험은 상대적이에요.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체험은 감정적이에요.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체험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체험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체험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야. 체험이 주관적이야. 체험이 감정적이야. 바로 이게 그 뜻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체험한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그 체험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
바울을 말할 때 다메섹과 아라비아를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체험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주장하지 않냐고,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체험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과 말씀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체험을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한 체험을 이 사람이 못할 수도 있어요. 체험의 한계입니다. 말씀은 한계가 없지만 체험은 한계를 가진 것 같아요.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지만 체험은 잘못된 체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체험도 있고 나쁜 체험도 있어요. 유익한 체험도 있고 필요 없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선과 악, 좋고 나쁜 것,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딱 서 있죠. 판단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아,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건 얻어야 돼, 이건 얻지 않아야 돼, 이건 필요한 거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우린 이미 어려서부터 살면서 우리 머릿속에 형성되어진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야, 넌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뭡니까? 판단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이 판단 기준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못하죠. 판단을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 기준이 뭡니까? 육적인 판단 기준은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도덕이라도 말할 수 있고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는 없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체험 다 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만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원하는 체험만 했습니까? 아닐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왜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별의별 체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판단 기준이 없어버리면 흔들린다. 이 판단 기준이 바로 말씀이래. 바다에서 그 이태리 지중해 가면, 이태리 그리스 그쪽에 가면은 이 대리석을 바다에서 캡니다. 아주 좋은 데 있어요. 뭐 이태리 대리석 가면 최고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대리석, 그 지방에서만 나는 대리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캐가지고 그냥 갖다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쓰기를 원하는 의도대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듬어야지 그 대리석이 가치를 나타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막 꺼낸, 바다 속에서 막 꺼낸 그 다듬어지지 않은 대리석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듬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대리석을 다듬는 것은 그 대리석을 다듬는 사람의 의도예요. 그렇죠? 의도. 이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사용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체험은 말씀으로 그걸 다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내보내기 전에 검사하죠.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말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체험만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한 이 체험이
말씀에 맞는 것이냐, 말씀에서 벗어났냐,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